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가 다시 한번 다우존스 빼고는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우리 시장도 일단 좀 불안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주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 2023년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3년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벌써 내년인데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2023년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 어찌 보면 연속선상에 있는 증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는 2022년, 2023년 딱 나눠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연속성 이런 그 상황 관계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2022년과 2023년을 끊어놓고 생각해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한 것 2022년 올해가 V반등 이후 시장 사실상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당 부분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시장의 어떤 그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기대감으로 살아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3년 멀리도 보지 말고 당장 1분기만 먼저 생각을 해본다라면 최근 특히나 지난 10월 달 정도부터 계속 시장 내 이슈화가 되어 왔었던 FOMC의 통화정책 이슈 그리고 경기 연착륙 이슈 그리고 세 번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코로나 종료와 맞물리게 되는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기대감,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감 부분 계속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시장 내 잔존 이슈 내지는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큰 핵심 이슈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밤 미국 시장 영향을 준 것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난 직후 미국 시장 앞서서 최연 앵커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뭐든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는 정리해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는 항공편의 결항 부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설 어마어마한 혹한으로 인해서 미국의 모든 항공기, 대다수의 항공기가 결항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항공주,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가 상당 부분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항공기 결항이라는 어떤 그 우려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공주들의 하락, 내지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방역이라는 부분, 방역 완화라는 부분, 중국의 이제 그 경계를 어떤 그 해제하는 그런 모습. 내년 1월 달부터는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입출국의 제한에서 해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부터 비롯된 실적 이슈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밤 미국 이 세 가지 큰 이슈가 실질적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했다라면 그들의 지협적인 부분을 제외한 지협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상기후, 소위 말하는 혹한과 폭설에 따른 항공기 결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외한 중국의 방역 완화 이슈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반도체 중심의 실적 둔화 우려가 오늘 역시 우리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상 상에서 내년도 1.4분기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부분들 결국은 FOMC 금리 스탠스 지금 현재 방점은 어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냐 하면 이전에는 금리 인상의 정점이 어디였느냐 결국 물가로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강도에 대한 우려감 그렇게 되면서
금리 최고점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자리 잡았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금리 최고점은 대충 5.1%에서 5.2%, 미국 기준입니다. 으로 거의 뭐 그 확정이 되어지는 것 같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과연 FOMC가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금리 인상의 강도를 둔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과연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부터일까라는 조금은 더 빠른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하시면서 그들의 스탠스 변화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경기 연착륙, 경착륙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업 실적 우려,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경제 지표 둔화에 대한 우려감. 하지만 통화 기조는 점차 완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 과연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우려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 사이에서 경기가 과연 경착륙 쪽에 대한 어떤 그 치우침이 심할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더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냐.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 고용을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고용은 모든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 고용을 분명하게 챙기셔야만 앞으로 경기 관련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리고 기업 실적 둔화 또는 악화에 따른 통화 강도에 따른 현실화, 이 우려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느냐,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고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챙겨보시고요. 한 가지, 어제 우리 시장에도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 그리고 미국 시장에도 윈 리조트,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 등을 비롯한 리조트 업체들의 주가 폭등 부분, 지난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그 수위를 높여서 생각을 해보면 리오프닝이라는 이슈, 당장 관광이나 면세점이나 화장품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점차 그 폭을 넓혀간다라면 이제 코로나를 극복을 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와 함께 완전히 야외 활동의 정상화, 이 부분까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를 좀 해놓고 미리미리 선제적인 준비를 좀 해놔야 되겠다. 원격 활동은 점점 줄고 야외 활동은 점점 늘 것이다. 그리고 야외 식음료 내지는 야외 모임, 스포츠 행사 등은 점차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원격 활동은 과거보다는 덜하게 모멘텀 측면에서 둔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원격 활동의 둔화 측면에서, 모멘텀 둔화 측면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업종은 결국은 IT 반도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둔화 우려, 이 부분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당장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밸류 체인과 관련된 갈등 이슈까지도 같이 교집합으로 엮어질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론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는 결국은 소비라는 부분과 공급이라는 부분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원화시키게 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상승, 이원화에 따른 비용의 상승 부분을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 따라서 미국 간의 중국 간의 갈등도 꼭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또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마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1월 효과라는 부분. 1월 효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 1월 효과의 중심점에는 미국과 중국, 즉 G2 국가의 정책 기대감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 1월 효과는 흔히들 경험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배당락. 오늘부터 이제 오늘 배당락이 그렇죠. 이제 발생이 되죠. 이 배당락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가 1월 효과의 관건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의 관건은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효과 기대감, 더 나아가서는 미국, 중국, G2 국가들의 정책 효과 기대감이 1월 효과의 매우 중요한 두 번째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시행령 발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책 기대감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FOMC의 연중 FOMC 스케줄을 우리가 미리 좀 챙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총 8차례가 열립니다. 상반기 4차례, 하반기 4차례. 그리고 그 사이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를 생각을 해보면 잭슨홀 미팅 이후, 직후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져 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미 경험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려보시면서 저는 오히려 내년 잭슨홀 미팅 때는 오히려 금리 인하라는 부분으로 올해 잭슨홀 미팅과는 완전히 정반대 180도의 모습으로 시장 기대감이 오히려 상당 부분 살아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공포감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시발점은 이번 내년 1월 초부터 시작되는 4분기 기업 실적 시즌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3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 분명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 뭐 실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고 그렇죠.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는데 실적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4분기 내년도 이제 그 내년도 1월 초면은 바로 시작이 되죠. 그 뭐 실적 발표, 잠정실적,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저는 계속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에는 분명히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기까지는 파급 시차가 존재하는데 지난 8월 달 이후 그리고 실질적으로 4월부터 미 연준의 그 자이언트 스텝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 실질적인 실물 경기에 파급 시차가 발효되는 그런 시점은 이번 4분기 기업 실적 시즌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10월, 11월, 12월이 4분기 실적이니까요. 그렇게 된다라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시작으로 이미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크리스마스 직전 이미 실적 우려에 대한 그 경계감이 실제로 주가에 반영되어지는 부분이었고요. 지난 밤 미국 나스닥 지수의 1%가 넘는 하락을 이끌었던 부분도 어찌 보면 실적 둔화라는 부분, 실적 악화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자리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4분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1조 원대의 영업 적자가 실질적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IT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충실하다. 수요 측면에서 과연 혁신적인 부분이 있겠느냐, 어떤 그 사이클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는 재고 조정 사이클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반도체 IT 산업은 장치 산업입니다. 장치 산업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고정비, 단위당 고정비를 둔화시키,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가동률을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유지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가동률을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 보면,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다 보면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재고 조정이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재고 관련 지표, 꼭 챙겨 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분명한 것, 반도체, IT,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셔야 된다. 이제 슬슬 고퍼 관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주가의 하락폭이 작고 실적의 하락폭이 더 크게 되면 고퍼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반면에 성장 국면, 실적은 급등하고 있는데 실적 개선의 폭이 주가의 상승폭보다 작다라면 이거는 저퍼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고퍼의 영역으로 지금 진입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당장은 아닙니다만 언제 매수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잘 판단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라.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시면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먼저 잡으시는 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부분 분명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종까지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